수도 한양까지 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러한 형태의 농민봉기는 그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봉기를 한 30여 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중앙정치 단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들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탐관 오리 및 각종 양반 몰입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로 가야 한다. 그런 방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은요,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준비했던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감시가 소홀했던 밤이었는데요. 전봉준은 천여 명의 농민들과 횃불을 들고 고부 관하로 바로 진격합니다. 자, 그 분노의 현장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죠. 죄인들도 사실 죄인도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분노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아, 영상 보니 어떠세요? 분노가 너무 느껴져요. 네. 네. 조명감을 잡아라! 거기에서. 약간 속이 좀 뚫려요. 예, 그렇죠. 전봉준과 천여 명의 농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무기고를 접수하고 창고를 털어서 남은 쌀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옥을 부수고 억울한 죄인들을 석방시켰죠. 전봉준과 농민들은 별다른 무기 없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이 죽창으로 순식간에 고부 관할을 접수했던 겁니다. 자, 훗날 이날의 봉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부 농민 봉기. 자, 이건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탐관 오리 조병갑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조선 조정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상식대로라면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성남 민심 달래려면 누구를 잡아줘야 돼요? 조병갑을 잡아. 그렇죠, 조병갑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조선 조정은요, 이 도망간 조병갑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파직시킵니다. 뭐? 게다가요, 지금의 완도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조병갑 자리에 새로운 신임 군수를 보내고요,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관직인 안핵사 이용태란 인물도 파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이용태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고부 마을의 농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은요, 여기저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고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 고을에 와서 인민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체포하여 살육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나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8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고부에 와서 봉기를 일으킨 백성 모두를 너 동학교도지, 너 동학교도지 체포해, 체포해, 체포해. 다 체포한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집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잡아 가늠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동학을 믿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조선 왕조는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양반 중심 신분제 체제였죠. 당시 신분제 체제 하에서는 반란 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게 진압을 해서 더 이상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그 전봉준 그렇죠. 혹시 잡혔어요? 녹두 장군 전봉준 지금 궁금하시죠? 네.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다행히도. 네. 이때 전봉준은요, 이미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봉준은 이곳 고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무장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죠?